안녕하세요. 데일리하우스 이차장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여울동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에 나와 있는데요. 오랜만에 소개시켜드리는 포럼 구조의 단독 아파트입니다. 여기는 이제 10층 건물에 각 층에 2개 세대씩 총 18세대가 있고요. 당연히 주차는 100% 가능하고 일렬 주차로 가능합니다. 구조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방 4개에 욕실 2개 그리고 베란다 2개의 구조고요. 고객님들 실제 사용하는 평수가 이제 38평 정도 되고요. 분양가는 5억 중반부터 시작을 합니다. 여기서 이제 대출을 받으시려면 이제 실 입주금이 1억 3천만 원부터 가능하시고요. 이제 중요한 생활편의 시설로는 주위에 원정역이 이제 좀 있으면 개통을 해서 도보 1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시고요. 그다음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당연히 밀집되어 있고 여월 초등학교, 중학교, 도당 고등학교 그리고 백만송이 공원과 홈플러스 그리고 대형병원인 부천 우리병원까지 있는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위치에 있습니다. 그 여월동들의 많은 아파트들이 많이 나올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베스트에 속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구조, 인테리어 전부 다 만족하실 테니까요. 저와 함께 구경하러 가보시죠. 가시죠. 자, 처음에 소개시켜 드릴 곳은 바로 전실입니다. 전실의 바닥에 타일, 데코 타일로 되어 있고요. 신발장, 상부장, 하부장 분리되어 있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따로 또 마련되어 있고 일간소등 스위치 있습니다. 그리고 중문 슬라이딩 3면동으로 되어 있고 망임유리로 되어 있고요.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바로 거실로 이동하시겠습니다.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3층인데요. 분양사무실 3층인데 지금 보시면 앞에 전혀 막혀있는 게 없어요. 이면도로가 껴있어서 막힘 없고요. 천장 시스템 에어컨, 실링팬 기본 옵션입니다. 그리고 우물형 천장으로 정사각형으로 딱 트여있어서 개방감 확실히 또 주고요. 그리고 거실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제가 이렇게 팔을 뻗고 지나가는데도 충분히 큽니다. 네, 이 소파 사이즈가 지금 보면 약간 폭이 좀 작기는 한데 이거보다 더 큰 거를 놓으시더라도 대가족, 가족 식구들 이용하시는데 크게 문제 되실 거 없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주방으로 이동하실게요. 자,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요. 주방이 이렇게 식탁, 조리대 겸 식탁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이용하시기 참 편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엣지 있는 식탁 조명으로 좀 포인트를 좀 주었고요.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싱크볼, 냉장고 자리 두 개 충분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, SK 매직 거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싱크대는 요거는 한샘 같아요. 네, 한샘 인테리어를 했고요. 그리고 여기가 조금 허전해요. 냉장고, 비스포크 냉장고나 LG 오브제 냉장고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드릴게요. 네, 드리겠습니다. 선착순 다섯 분께 연락 주시는 선착분 다섯 분께 계약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냉장고 두 대 드릴게요. 비스포크 냉장고, 뭐 디올브제 원하시는 스타일로 김치 냉장고랑 양문형 냉장고 선택하시면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런 것도 엣지 있는 포인트가 되실 수 있어요.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 전기 콘센트 있습니다. 그리고 안방으로 가실게요. 자,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소개해드릴 방 안방인데요. 안방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. 방이 4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도를 다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안방 사이즈 크게 나쁘지 않지만 좀 적은 편이고요.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있고 지금 요거 사이즈를 보니까 퀸 사이즈 침대 같아요. 퀸 사이즈 침대 두시더라도 화장대 두고 하실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있습니다. 여기 안방 화장실인데 안방 화장실이 거의 메인 화장실 정도의 사이즈가 나와요. 지금 여기 보시면 변기 있고 젠다이 선반, 수납장, 거울, 세면대,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다 들어가는데 공간 아주 좋아요. 근데 이런 것도 참 엣지 있는 포인트 같아요. 여기에 이제 그 샤워 용품들 올려놓으실 수 있게 공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. 옆방향으로 가실게요. 여기 동선을 보시면 안방 바로 옆에 이렇게 방이 하나 있어요. 안방이 조금 작았던 이유가 여기 방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작은 것 같은데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딱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바로 뒤에 베란다가 있고 직렬로 세탁기 건조기 두시더라도 빨래 건조까지 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딱 드레스룸 하기 딱 좋아요.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시고 여기에 시스템 장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붙박이장 하나 좀 짜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로 방 사이즈 공간 좋아요. 다음 방 가실게요. 자, 여기는 이제 거실 옆에 있는 방인데요. 여기 방 사이즈를 보니까 아이들 쓰시기에 딱 좋은 방 사이즈예요. 지금 침대, 책상 다 들어가 있는데도 공간이 좋습니다. 한번 어떻게 활용하실지 생각해 보시고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옆방 가실게요.
자, 여기가 이제 마지막 방인데요. 여기는 이제 전실 바로 옆에, 그러니까 출입구 바로 옆에 있는 방이에요. 베란다가 있고요. 방 사이즈도 여기 포룸이면 보통 부천에서는 방 사이즈를 각각 좀 작게 뽑기는 하는데 여기는 방 사이즈가 각각 좀 크네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쪽에 베란다 있고 이쪽에 이제 보일러실이랑 실외기가 들어갈 겁니다. 여러분 그거 참고해 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메인 화장실 가실게요. 여기가 이제 메인 화장실입니다. 바닥 타일, 벽 타일 전부 다 이제 이렇게 포인트를 좀 주었고요. 그리고 젠다의 선반, 수납 공간, 거울, 샤워, 칸막이, 네, 요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, 공간이 워낙 좀 크기 때문에 욕조 설치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. 혹시라도 욕조가 필요하신 분들은 욕조를 따로 시공하셔서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여월동에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포룸 구조의 나홀로 아파트를 만나보셨는데요. 분양가는 5억 중반, 입주금은 1억 3천만 원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. 이제 막 생긴 신축, 따끈따끈한 신축 나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층수를 고객님들께서 직접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. 지금은 여기가 3층인데도 불구하고 막힘이 없는 걸 같이 보셨잖아요. 더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. 저희 쪽에 연락 주셔서 더 좋은 층수를 선택해 보시길 바랄게요. 그리고 주위 생활 인프라 앞으로 여월동, 원정동, 구강동은 앞으로 더 좋아집니다. 여러분 선택을 먼저 하시는 분이 돈을 버시는 기회가 되실 수 있어요. 전부 다 매력적이고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.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다른 매물이랑 같이 비교해 볼 수 있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방에 냉장고 두 대나 드리는 이벤트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 꼭 주십시오. 오늘도 데일리하우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